집값이 이게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이 제도가 그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 주택연금은 정말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셨네. 또 반대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분은 네, 굉장히 네. 좋으신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동산 불패 신화랑 맞물리면서 약간 네. 좀 굉장히 주택연금 거부감이 심하신 네. 분 많았는데 작가님도 기본적인 생각 어떠세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네. 일단 주택연금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단 뭐냐면 주택연금 네. 같은 경우는 네. 55세 이상부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네. 55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네. 연금 산정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른 시기에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네. 연금액이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고려 대상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필요하면 아 그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런 선택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택연금이 나쁜 제도다 네. 뭐 이런 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되고 굉장히 가입자 수가 처음엔 적게 늘어났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 거꾸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뭐 주택연금 좀 신청 안 하고 나중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적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사례로 넣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주 자산이 있고 네. 주택연금 신청 안 해도 충분히 노후현금이 가능하다면 네. 굳이 뭐 주택연금 신청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 생활이 집 한 채 말고는 안 되니까 자녀들이 뭐냐면 50만 원씩 각출을 해서 부모님 은퇴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때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주택연금을 꼭 가입하라고 했어요. 네.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좀 가입하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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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아, 부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개념 좀 싫어하시고 그쵸. 그래서 집 한 채 나중에 뭐 이렇게 물려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선택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따님이 저한테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아니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그 부양하려고 매달 50만 원씩 내는데 이 돈으로 이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 자녀들이 그걸 부양비로 해서 되시겠냐. 네.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따라서 왜냐하면 부모님도 주택연금이 그때 한 제가 생각에 그분들이 70에서 80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한 4억 정도 됐던 어떤 그런 가치 되는 것 같은데 연금액도 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아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뭐냐면 집 한 채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죠. 자녀들도 뭐냐면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거 갖고 자기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뭐 주택연금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의 선택지다 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택연금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55세 이상 이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은 연령 기준으로 가는 부분이고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래 살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수하면 내가 집값이 5억인데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더라도 네. 뭐냐면 보증비나 대출 이용 다 해서 뭐냐면 물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꾸로 내가 이제 5억이란 재산 가치를 갖고 맡겼는데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3억을 자녀들한테 뭐 상속인들한테 돌려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금 받는 것도 뭐냐면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두 배우자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일단 다 받을 수가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도에 따라 상속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애로사항이 있지만 뭐 신탁연금이나 이런 거 가입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보증비용이나 대출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만 그걸 매달 받는 데서 정산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해지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지하신 분들이 그 집을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받던 연금하고 보증비용, 대출비용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금융자산을 다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집을 못 팔아서 집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거래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고 네.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그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못 팔았어. 그래서 내 월 생활비가 안 나와.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주택연금을 한번 해지하면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까지 3년 정도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손해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내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 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집값이 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유리한 거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세금이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게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상승 정도 네. 올라가는 정도.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는 폭등론자가 있는 반면 폭락론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과연 이게 폭락이 계속,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네.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 제도 자체가 위험하다? 아니, 만약에 집값이 네, 계속 떨어진다면. 계속 떨어지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5억짜리를 얻는데 네, 네, 그쵸. 그 미만으로 하면 돌려줘야 되고 네. 그 이상이면 무조건 다 그쵸.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전제는 뭐냐면 집값이 계속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 상승한다고 폭등은 아니더라도 네. 상승한다는 거에 방점을 놓고 제도가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 전제가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보유한 자산으로 이제 현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주택연금을 내야 할 때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러면 저가 아까 이제 다운사이징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은 지역에서 평형을 좀 줄이거나 네. 아니면 외곽 지역으로 평형을 유지하되 나갈 때 네.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네. 7억짜리 집으로 옮기면 3억 정도가 생기잖아요. 이거 갖고 뭐냐면 월세 받을 수 있는 아파트나 뭐 어떤 다른 부동산 임대 물건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때 나오는 임대 소득이 주택연금보다 같거나 많다면 네.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또 운이 좋으면 뭐냐면 그렇게 매수했던 어떤 자산이 네.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을 안 사더라도 네. 금융 자산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주식 투자에서 요새 별 이렇게 우리가 네. 많이 실패를 했지만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금융 상품을 투자해서 그게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이상을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집에 대출이 많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럼 주택연금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요. 그럼 5억짜리 집에 예를 들어서 1억의 대출이 껴 있다. 그럼 주택연금에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해서 1억을 갚으면 1억에 대한 원리금 나가던 게 내 네. 현금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퇴직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퇴직 전에 부채는 네. 다 해소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정말 부담 없을 정도로. 아까도 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퇴직 전에 소득이 많을 때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들면 네. 그 원리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채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도 은퇴 전에는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